마지막 매치입니다. 피켓디 빌라를 시작으로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을 지나서 서쪽으로 쭉 내려갑니다. PNC 2023 부스스를 쐈을 때 신정민 해설께서 해설해서 부스스스 여기에 진짜 많은 분들이 빵 터지셨어요. 아,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다 네.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, 네. G36씨! 체력 1회 이 승부를 볼 수 네. 있는 자신감. 아, 사실 그렇죠. G36C라는 총이 그렇게 선호되는 총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천금 같은 총이죠. 맞습니다. 연예인의 별명을 따고 있는 G36C. 그렇죠. 지상렬씨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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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체력이 없었거든요. 박상범이 애비 사고 위키드까지 기절시켰습니다. 섬광 있나요? 섬광 있으면 한 번 더 푸시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어, 이러면은 더 큰일 났어요. 안쪽에 한 명 있다는 거야. 오, 아카드. 비존? 비존? 야, 이게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멸망전의 다양성인데 아, 야. 솔루션이 총이 다양하니까 더 재밌네요. 야, 맞습니다. 쪼고 화면이 순간 돌아간 거죠. KGA 쪽에서 만든 기절인데 네. 양쪽 멸망전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. 찍먹하러 온 거잖아요. 예.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가 아즈라 펜타그램에 있죠. 수류탄도 지금 구했고요. 와 히카리의 수류탄! 와 좋은데요 에더! 야 주거니 박거니 하고 있어요! 뭐 밥상머리 내가 제일 잘 먹어! 에더 바로 달려갑니다! 네. 이거 딱구가 그냥 빠져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왜냐면 이제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게 피지치 포인트를 양 팀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한 주 한 주에 이 포인트를 쌓아놓으면 마지막에 그랜드 파이널이 어쩌면 편해질 수도 있어요. 아 히카리! 저는 무조건 합니다. 조심하십시오. 네. 여러분 윈터 타이어. 자 디바인 팀. 오! 굉장히 정직하게 잡혔습니다. 네. 감사드서까지 욕심 낼 필요는 없죠. 오! 위험. 아! 아이고! 박스가 되어 사라진 헬라. 오! 이거 위험한데요. 이거 지금 프로리스 큰일 난 것 같은데요. 자 근데 에더가 민우 달리 기절시켰고요. 아 이렇게 싸워주면 플로리스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. 와 아메리카노. 와 하지만 장구를 기절시킨 아카드. 자 중앙에서 전투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. 자 아메리카노가 먼저 수류탄 뿌린 것 같은데요. 자 다가옵니다. 서로 비슷한 타이밍이 하나 더. 수류탄 하나 더 던져주고 있는 아카드. 바로 앞쪽에 아메리카노를 확인했습니다. 와! 막타를 하우이 선수가 친 것 같죠? 네.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요충지 차지하기 전쟁이 벌어졌어요. 그냥. 블루존! 규현 쪽에 블루존 수류탄 떨어졌습니다. 으쌰, 으쌰. 진짜 규현은 세 번째 기절 아닌가요? 네. 어디였어요? 던져버렸어요. 네, 빨래줄처럼 걸었어요. 그러게요. 아 그리고 이 팀 진짜 오래 싸우는데요? 이야, 이걸 공방전을. 아 그리고 근데 아메리카노의 지금 폼이 좋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고개도 못 들게 하고 확힐까지 찍어버리고. 네, 거리가 좀 되긴 하는데 위에서 포탑해주고 붙여줄 수 있으면. 장구가 야 이러면 4인 유지 가능하죠. 네. 자 디플러스 기한 탄력을 좀 받는데요. 상대가 로키 기절. 아 확실히 지금 캠핑에서 부상을 늦게 쓰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. 나와 정리됐습니다. 이게 이터널 스트라이스의 진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곰은 블리자드에서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어요. 아, 이게 문제입니다. 네. 최악의 조합이에요 지금. 자 스텔라가 이동 중에 당했습니다. 아 이거 혼자 했는데 저는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싶었거든요. 야. 네. 이게 왜냐면 다른 팀원들이 이쪽을 인서클 구역에서 봐줄 수 있었는데 네. 너무 급했어요 지금은. 포탑 위치가 있기 때문에 파랑 선수를 저쪽으로 자신 만만하게 돼. 배치를 시킨 거죠. 수원사이드 스쿼드가 들어오다가 당하겠는데요. 디플러스 기아 기어를 올리는데요. 7킬입니다. 시간 끌리면 블리자드. 아 블리자드의 안 좋은 기억 있죠 젠지가. 네. 지난번에도 급습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래서 젠지의 혀를 뚫어주려고 황바사님이 출동을 했습니다. 네. 혈이요 혈. 예, 혈. 네. 혀를 뚫으면 아파요. 자 디지구팔 네. 황박사 황대권이 어허. 여기서 한번 뚫어주면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자 황박사님을 하세요. 어어. 네 민우단을 기절시켰고요. 자 들어왔어요. 혹시 자 눈보라 안쪽에서 황 박사님을 하세요. 왼발 기절입니다. 자 다시 한번 혈 뚫으러 자 헤더. 자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사플이 정말 잘 좋은 선수기 때문에 또 뚫어줄 수 있어요. 예. 자 아 디지구파 진짜 어려운 거 있네요. 황 박사님을 하세요. 디지구파 챌린지
자, 디플로스 기아도 두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잉 오프레스 출장조랑 경일 게임 아카데미 한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. 자, 빨리빨리 체력 회복 떠나. 이엔드가 이겨내요. 이엔드가 가지 말래요. 지금 가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. 맞습니다. 아! 이엔드 동사. 겐지가 만약에 무사히 뭐 입성을 하더라도 스쿼드가 없어요. 맞습니다. 자, 디플로 아우. 예. 나무에 부딪혀 가지고. 아, 깜짝아. 큰일 났어요. 왜 그러세요? 나무에 부딪혀 갖고. 아, 저 귀신 나올 줄 알았잖아요. 블리자드가 아니, 이렇게 무섭다는 거. 중계석에서 네. 블리자드가 지금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너무 추워요, 진짜. 예. 자, 그 중요한 위치 빼버리면 안 되니까. 자, 레인이 들어옵니다. 이거 승부 보는 건가? 아니죠. 네, 네. 자, 바위 투 근데 너무 있어요? 위험하게 지금 붙여 가지고. 괜찮은데요? 네. 뒤지고 팔. 아! 디제고팔 레인이를 기절시킵니다. 자, 그래서 태미는 서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성장의 체력, 자 그리고 자기장 데미지까지 들어옵니다. 맞네. 와! 갔어요. 이러면 성장 구출 작전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. 차량이 탑승해서 네. 차량을 뺏어서 가야 되는데 장구가 놓치질 않네요. 자, 글라즈나 하울이 먼저 탈락하면요. 글라즈 대 하울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? 하울은 모르는 것 같거든요. 아나요? 자, 수류탄이 서줬다는 건 뭔가 교전이 이 근방에 일어났다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아, 수류탄 데미지. 자, 이명소리 먹여두고 네, 찍어버리기. 하울이 이겼어요. 디지구팔이 전체적으로 의심은 하고 있는데 자, 이거 자, 수류탄 던집니다. 수류탄 데미지 들어왔어요. 차 터졌고. 아, 이 근처에 있나 보다. 이제 알았습니다. 이제 장구 선수에게는 도전뿐이에요. 위치를 아예 알고 있습니다. 타이밍은 잡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연막탄이 없지만 수류탄이 많아서 하울의 위치만 찍잖아요. 빠르게 그냥 한 번에 뿌리는 수류탄을 정리할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허공에 던지면서 어디까지 왔는지 체크해주는 그런 수류탄이 있었고요. 자, 이쪽으로 회전을 했다 확신을 하게 되죠. 그럼 자, 하울도 수류탄 두 개. 자, 태민과 디지구팔 투척무기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. 성광 맞았고요. 위치는 들켰습니다. 하울의 움직이는 무빙. 야, 블리자드가 덮쳐오면서 그 산맥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디지쿠파 선수가 블리자드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혀를 뚫어주는 플레이, 황 박사님이 큰일을 해주셨고요. 태민 선수가 마지막에 골키퍼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젠제게 치킨을 안겨다 줬습니다.